특히나 출산 이후에 어머님들이 골반이 앞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복부 비만이 잘 생기는 경우에 해당되는 운동입니다. 일명 꿀렁꿀렁 운동이라고 합니다. 꿀렁꿀렁. 먼저 제가 오정현 씨를 제가 시범해 보이면 네. 먼저 두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네. 두 손을 허리에 댑니다. 그런 다음에 네. 골반을 앞뒤로 움직여 주시면 좋은데요. 네. 그러니까 이 본인의 골반의 좌우 그 극돌기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? 여기 오정현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네. 여기 있거든요. 그러니까 허리에 그냥 이렇게 짤록하게 들어가 있는 이 선에서 네. 이렇게 타고 내려오시면 첫 번째로 만져지는 뼈가 있습니다. 네, 이게 본인의 골반뼈의 시작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골반뼈의 극돌기를 찾으셔서 이 극돌기를 잡고 앞쪽으로 골반을 이렇게 기울였다가 네.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정현 씨 지금 앞으로 상체를 기울이고 계시거든요. 네. 이 상체를 움직이시면 안 되고 똑바로 선 상태에서 골반을 앞쪽으로 이렇게 아니 잠깐만요. 엉덩이를 빼시면 안 되고요. 이 상태에서 네. 골반만 앞쪽으로 네. 네, 지금이 맞습니다. 그 다음에 다시 골반을 최대한 뒤로. 네, 맞습니다. 네, 요렇게 다시 골반을 앞쪽으로, 그 다음에 골반을 뒤로. 앞쪽으로, 네. 그 다음에 골반을 뒤로. 시원해. 이렇게 해서. 네.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허리에 통증을 느끼시거나 하실 수 있는데요. 근데 처음에는 이게 조금 잘 각도가 안 잡히기는 하지만 꾸준히 계속 해주시면 이 골반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앞뒤의 각도가 점점 좀 늘어나기 때문에 네. 조금 처음에 작게 시작하시더라도 매일매일 실천을 하시면 이 골반이 이 가동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많이 넓어집니다. 네. 마찬가지로 꿀렁꿀렁 운동은 골반이 앞뒤로 기울어져 있을 때 이 골반의 위치를 바르게 잡기 위해서 하는 운동인데 어쨌든 골반이 틀어졌다고 하는 것은 골반뼈 자체가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골반뼈를 지탱하고 있는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 밸런스가 깨지면서 어딘가에 손상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골반을 지탱해주고 있는 근육과 인대의 길이라든지 긴장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해주시면 골반을 원래 그 있던 상태, 그 위치대로 되돌려줄 수가 있겠습니다.